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12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35분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제가 며칠 만에 아침 영상을 찍는 것 같죠? 주말에 일요일날 햇빛 좋은 날 이제 선반 밑에 아이들 평상시에는 제가 제대로 못 보여드리니까 그 아이들 보여드리느라고 영상을 담았다가 업로드를 시켰었고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여기 이제 하우스 앞 안쪽에 저쪽 편의 아이들은 지난주에 보여드렸고 오늘은 여기 맨 위에 칸의 아이들 햇빛이 아니죠. 불 조명빛 아래에서 이렇게 이쁨을 뽐내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많아요. 가짓수가 사각화분에 여기 이제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어가지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 사각화분으로 제가 진열을 해놨는데 거기 또 앞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콩분을 딱 또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콩분을 딱 올려놨어요. 공간이 딱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 아이들 살펴보고 출근할게요. 여기 아이들 개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카메라가 같이 한번 눈 맞춤 해주세요. 여기 약간의 롱분 스타일의 콩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아이는 키르히네아예요. 키르히네아도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많이 작아진 상태고, 다른 분 유치님 영상에 보니까 쇼츠 영상이었나 일반 영상이었나 사각꽃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던데 요 사각꽃이 요게 작은 아이가 요 아이가 몇 년차 된 아이거든요. 요거보다 좀 큰 아이는 밑에 있고요. 요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살짝 물 인제서야 몇 년 만에 사각꽃이 물들은 거를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클라바타 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석연화 입구화가인데 여름에 조금 고생을 하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크고 있고 얘가 저게 사이클론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아, 요 아이 보면 볼수록 너무 이쁘죠. 피네스 젤리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제가 이제 저기에서 데려왔던 아이, 대전에서 데려왔던 아이들인데 요 서시하고요. 이렇게 쌍둥이 화분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콩분에다 심어서 이렇게 논 아이들이에요. 오렌지빛의 물듬이 너무 이쁜 아이예요. 피네스 젤리라는 아이. 요렇게 너무 예쁘게 물들은 아이고요. 요 아이는 서시라는 아이고요. 오렌지 콜라라는 아이도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요 아이도 작아요. 요 포토 아실 거예요. 작은 사이즈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요 아이가 너무도 이쁘게 이렇게 현재 물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얘가 핑크 페이스 자구일 거예요. 핑크 페이스 자구 이렇게 콩분에다 심어놨는데 그 사이에 또 이 화분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또 이렇게 자리 배치해 준 아이고요. 핑크 페이스. 그리고 요 볼라레라는 아이 좀 보세요. 볼라레. 아, 요 통통한 입장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요 아이는 홍등이고요. 요 홍등이 가을 무렵에 여름 지나고 가을 무렵에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조금 고생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똥똥한 입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홍등은 입구로 선물 받았던 아이예요. 그리고 잼스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작게 크고 있는 아이고요. 얘는 풍등이라는 아이. 일본 백봉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 이렇고요. 얘는 비경젤리. 비경젤리도 저희 옥상에 온 지 얼마 안 돼 나간데 여기 상처가 살짝 있어요. 상처가 살짝 있는 비경젤리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 아이는 모하나라는 아이도 라인이 참 예쁘게 들어오는 아이예요. 여기 이제 생장점 주변에 입장들이 좀 짧잖아요. 요쪽에는 조금 길고 이제 길었던 입장들이 좀 많이 짧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모하나. 그리고 크림로즈. 요 아이도 저와 함께 한 3년차 돼가는 것 같아요. 크림로즈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답니다. 아, 요 주피터. 환엽 주피터. 넓적한 입장에 똥똥한 입장에 너무 이쁘죠. 주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드리라는 아이. 오드리. 오드리도 이렇게 있고요. 에코 멜리르 아가 따로 하나 분리해서 심어줬던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좀 화분에서 좀 센터를 좀 벗어났네요. 얘가. 자, 얘는 아카이 선이고요. 파이어 네이시아 꽃대 안 잘라졌어요.
꽃 마음대로 한번 펴보라고 그냥 놔뒀는데 이렇게 살짝쿵 꽃 봉오리가 벌어졌죠. 이렇게 파이어댄시아. 지난번에 보여드릴 때는 꽃봉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꽃이 조금 벌어졌어요. 꽃이 피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 아이라는 아이, 블루 아이. 블루빛이 나긴 하나. 블루 아이라는 아이도 저희 옥상에 온 지 얼마 안 돼 나가고, 해맑은 젤리도 이렇게 있고요. 요거 홍시 좀 보세요. 홍시. 요게 아마도 봄에 왔나? 아이고, 날짜를 안 써놨네, 내가. 홍시. 이렇게. 요 아이가 여기 창들 위에 여름에 거기 실린펜 밑에 있던 그 홍시예요. 요 홍시가 이렇게 너무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요 홍시하고 요 번이라는 아이하고 거의 비스무리하죠. 요 번이라는 아이는 제가 몇 년차 키운 아이거든요. 조그만한 아이 5개, 10개 뭐 이렇게 세트로 구입했었을 때 블랙킹이랑 그때 구입했던 아이들인데 이제 여기저기 선물 하나씩 주고 번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흔하진 않더라고요. 이름이 번이 이제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무도 못 줘. 안 줘. 자, 그리고 이제 홍시라는 아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블랙 아이즈라는 아이도 많이 작아져서 이렇게 밑에 또 이제 궁뎅이에 아가 이렇게 물고 있는 블랙 아이즈라는 아이고요. 핑스 리온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돼 나가. 그리고 얘는 퍼플스톤이래요. 퍼플스톤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 번이라는 아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이름이 시그니처 금이에요. 시그니처 금. 아이고, 그림자 생긴다. 불빛 때문에. 자, 시그니처 금도 이렇게 이쁘게 물들은 상태고요. 얘는 체리 섀도우라는 아이도 저희 옥상에 온 지 얼마 안 돼 나가예요. 이렇게 있고, 요거. 제이드스타 스페셜. 여기도 하나 있고, 저쪽 편에 어딘가에 또 하나 있는데, 어딨더라?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이드스타 스페셜. 이렇게, 입장들이, 생장점 주변의 입장들이 이렇게 모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쁩니다. 그리고 요 맑은 아이도 이렇게 잘 있고요. 요 아이 여름에 신발 화분에 엎어지는 바람에 깨져가지고 이렇게 사각 화분으로 심어놨었는데 그래도 잘 있어주고 있어요. 요 맑은 아이도 한 2년차 제가 넘게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퀸이라는 아이, 블랙 퀸도 이렇게 잘 있고요. 환엽 애플 좀 보세요. 환엽 애플이 이렇게 두 아이 제가 쌍둥이처럼 키우고 있는데 같은 화분으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잘 있어주고 있어요. 환엽 애플 너무 이쁜 아이죠. 이렇게 잘 있고, 요 실루엣도 자리 잡는데 한참 걸리고 있어요. 요 아이도 약간 아직까지는 좀 끈등끈등 합니다. 완전히 자리는 못 잡았어요. 요 아이는 크림슨 힐이라는 아이고요. 요거는 이제 후레뉴 군생아가 제가 요 아이도 아마 봄에 데려왔을걸요. 맞아, 봄에 24년 4월 5일날 후레뉴 군생아가 이렇게 데려다가 제가 또 하나 키우고 있는 아이고요. 아, 배반의 장미 좀 보세요. 배반의 장미. 아이고, 짙은 보랏빛이 너무 이쁘죠. 배반의 장미였습니다. 비바즈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 요 아이가 스타마크. 아, 요 아이 묵둥이여서 옥상에 와가지고 가을에 저기 뭐지, 묵둥이여서 그냥 밖에다 놨더니 역시나 이렇게 화상을 입었던 스타마크예요. 묵둥이여도 화상은 입더라고요.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꺼내놔서 그런가 봐요. 스타마크 이렇게 화상 자국이 있는데 그 생장점 주변은 그래도 새 입장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레드랜스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볼수록 사랑스럽고 예쁜 아가랍니다. 그리고 요 플로아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가 아직도 이렇게 물반응을 못하고 요 아이 진짜 뿌리 다시 받아야 될까봐요. 요 아이는 제가 저녁에 다시 와서 실내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따뜻한 곳에서 물 좀 넉넉하게 주어서 한번 뿌리를 좀 다시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러우 금이고요. 요 아이는 요 아이가 보니피카라는 아이도 저렇게 있고, 요 아이는 노을이라는 아이예요. 빨갛게 물든 아이 노을. 노을도 예쁘고요. 그리고 요 아이가 치이로. 아, 치이로도 이쁘죠. 아이고, 작지만 이쁩니다. 그리고 클라크라는 아이도 이렇게 분재하면서 크는 아이인가 봐요. 요 아이 분재하고 있는 아이를 제가 데려왔던 클라크라는 아이고, 요거
어큐라, 어큐라. 어큐라라는 아이, 드라큐라처럼 얘도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입장이. 드라큐라 입장, 쌩얼 물드는 것처럼 어큐라라는 아이가 이렇게 물들고 있고요. 그리고 너는 또 뭐였니? 너는, 앙코르. 앙코르. 요쪽편에 하엽이 지는 바람에 입장이 조금 삐뚤어졌죠. 그리고 슐라 스페셜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요 아이들 많이 작아진 상태인데 올여름에 조금 고생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콜리라는 아이고 벤바디스 묵둥이들 이렇게 잘 있고요. 초롱 젤리라는 아이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얘도 골드젤리예요. 골드젤리 이렇게 여기 입장 하나가 상처가 나서 상처가 난 채로 왔던 아이 그래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스노우 요 묵둥이도 이렇게 잘 있고요. 얘는 핑크베라금. 핑크베라금도 아이고 너무 이쁘죠. 요 복숭아빛의 맑은 물듬이 너무 예쁜 핑크베라금. 아이고야 이쁘다. 이쁩니다. 이뻐. 이뻐요. 이뻐. 여기 뭐지 맥선반 맨 위에 간에 사과화분 쪼르륵 놓은 상태에서 진짜 사과화분 쪼르륵이죠. 사이즈가 약간씩은 틀리고 높이도 약간씩은 틀리긴 하지만 똑같은 화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 화분을 많이 이용을 해요. 여기도 있고 요쪽 편에도 그 사각 화분들 이렇게 쭈루룩 요거는 이제 기존에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있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자 오늘은 여기 콩분의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로 갈까나 아 주피터도 이쁘기는 한데 요 치로 아이고 카메라가 불빛이 치로 손톱 좀 보세요. 아이고야 똥똥해진 입장 짤똥해지고 있는 입장 치로 너무 이쁘죠. 아이고야 이쁘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아니야 노을로 갈까. 자 노을 아 노을도 이쁘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두 번째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